춘삼. 2008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만 됐습니다. 저는 고민 많이 했죠. 한국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현지인 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쁜 여자 많습니다.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로 그런 스스로한테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어학당도 다니고 언어 교환도 하고 그리고 예쁜 여자와 같이 수다하면서 한국어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 보였습니다. 한국어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술 먹고 삼겹살도 먹고 음주 감옥에 빠진 다음에 그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조준삼이에요. 청국장 사랑해요. 다른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조준삼이에요. 한국말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상처받았죠. 저는 5년 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 외국인처럼 소통하는 기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해결책 찾았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랑 계속 수다하면서 원어민 발음 계속 따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랑 소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춘삼 너무 여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엽게 해. 샤비야 진짜? 하지 마요 샤비. 안 그런데. 그래서 누구처럼 얘기하지? 여자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했죠. 남자답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한 다음에 저는 해결책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동네 공원 가서 할아버지들이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지.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훌륭하지. 우리나라 발전도 시키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랑 소통하면서 저는 남자다운 한국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실 제 여자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저한테 마사지 정답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좀 시원해. 자기야 최고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대단하다. 여자친구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춘삼아 너무 할아버지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매력 없어.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외국인처럼 여자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소통 기술 고쳐야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답 나왔습니다. 저는 조춘삼이에요. 외국인처럼 여자처럼 할아버지처럼 무슨 상관 있어요? 내 소통하는 기술 상관 없어요. 그냥 왜 신경 써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차분하게 나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씩 2차 하면서 이런 말 듣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음식도 마시면 먹으면서
저는 회장님처럼 말하고 싶어요. 옆에서 안치고 쉬는 10년 된 회원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쓸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답게 나처럼 하시는 훨씬 더 즐겁게 토스트마스터 생활, 일상 생활, 인생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나처럼 소통 기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